안녕하세요. 자생한방병원 김동훈 원장입니다. 척추관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입니다. 5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죠. 협착증은 척추 주변의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부으면서 신경구멍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뼈가 덧자라서 신경구멍을 좁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인대와 연부조직이 부어서 협착증을 유발합니다. 이때 부은 인대와 연부조직이 신경을 눌러 다리가 저리고 당기며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심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가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뒤로 젖히면 척추관이 더욱 좁아져 통증이 심해지지만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척추관이 넓어져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숙이고 있을 때 통증이 없으니까 전문 치료를 받지 않으시고 계속 그 자세로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꼬부랑 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뼈의 퇴행이 너무 심해 신경구멍이 완전히 다 막힌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술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척추관 협착증은 수술 없이, 부작용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좋은 예후를 보이는지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없이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려면 초기 통증 제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붓고 두꺼워진 인대 주변의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한약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협착증을 치료하는 한약은 총 3단계에 걸쳐 처방이 되는데 1단계가 바로 염증을 제거하는 한약입니다. 협착된 척추관 주변에 염증이 발생하면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한약에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 염증과 부종으로 유발되는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손상된 연부조직의 상처를 아물게 해줍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쁜 생활습관과 자세의 반복으로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추나요법을 병행해 척추의 구조를 바르게 하여 척추관을 넓혀 통증을 줄어들게 하고 척추 주변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때 약해진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2단계 한약 처방이 들어가는데요. 2단계 한약은 척추 주변에 손상된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고 척추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주며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치료입니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가 남았는데요. 바로 재발 방지 치료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척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통증과 원인을 잡은 후에는 퇴행을 지연시켜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3단계 한약은 뼈 재생 효과가 있어 척추관 주변의 뼈 조직이 가시처럼 웃자라 통증을 발생시키는 골격이 자라지 않도록 하고 인대를 강화하여 척추 내강이 좁아지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합니다. 1, 2, 3단계 한약 치료와 함께 신경근 회복술, 봉약침 치료, 물리 도수 치료 등을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자생의 척추관 협착증 치료는 염증 제거는 물론 척추 자체를 근본적으로 강화시켜주고 약해진 척추뼈를 재생시켜 척추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치료입니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자생의 통합치료로 척추관 협착증은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